안녕하세요. 국내 경기 분석만 10년차 스포츠 피카츄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카츄 분석방에서 분석 자료와 추천 경기 그리고 매일 최종 조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톡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생각하는 물부 분석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경기별 초안 분석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배팅에 도움되실 겁니다. 첫 번째 물부 분석 경기는 29일 2시 35분에 시작하는 볼티오리 대 오크레슬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홈팀 볼티모어는 어제 7대0으로 이기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아레즈는 11.1이닝 연속 무실점을 기록 중이고 오클랜드 상대로도 좋은 등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의 블랙번은 최근 등판에서 조금 불안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볼티모어의 타선은 억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볼티오리 승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물부 분석 경기는 29일 2시 37분에 시작하는 토론토 블루 대 LA 다저스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홈팀의 선발 가우스먼은 어려운 시작을 겪었지만 최근에는 조금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안정된 모습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론토는 가우스먼 출전 경기에서 4연패 중에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다저스는 현재 6연승 중이며 불펜이 다소 불안하지만 안타를 많이 치는 강력한 타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LA 다저스 승리와 오버를 생각합니다. 초안픽 먼저 확인하시고 추천 경기 또는 경기 조합 픽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거나 구독 알림 설정 해두셔야 오후 4시에 추천 조합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 시간이 부족해 영상 업로드를 못하고 분석 가족방에서만 픽업해드리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물부 분석 경기는 29일 3시 10분에 시작하는 시카고 화이트삭스 대 템파베이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화이트삭스가 템파베이를 상대로 올 시즌 첫 연승과 다섯 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테디가 최근 압도적인 피칭을 펼치며 팀을 이끌고 있고 홈에서의 우세도 꾸준합니다. 템파베이는 최근 부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선발 리틀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화이트삭스 언더를 생각합니다. 네 번째 물부 분석 경기는 29일 3시 10분에 시작하는 미러브루스 뉴욕양키스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홈팀 미러키의 선발 마이어스는 메이저리그 데뷔를 했지만 양키스의 강력한 홈런 공세를 상대하게 됩니다. 양키스는 어제 4홈런을 치며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었고 선발 스트로먼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뉴욕 양키스 승을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물부 분석 경기는 29일 8시 10분에 시작하는 보스턴 레드삭스 대 시카고 컵스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홈팀 미러키의 선발 마이어스는 메이저리그 데뷔를 했지만 양키스의 강력한 홈런 공세를 상대하게 됩니다. 양키스는 어제 4홈런을 치며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었고 선발 스트로먼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시카고 컵스 승을 생각합니다. 더욱 빠르게 경기 분석들과 올킬픽 받아보실 분은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가족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올킬 조합 필요하신 분은 아무런 조건 없는 제 정보 소통방 편하게 들어오세요. 오늘 제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너 댓글 한 개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